아이 잠깐이면 된다니까. 요새 진심으로 나 누나하고 재결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.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그걸 원하셔. 힘들게 이혼했는데 내가 미쳤니? 이거 놔. 아우 너라고. 아이 그 잠깐이면 된다니까. 진짜 좀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당신 누구야? 무슨 일이냐고요? 싫다는 여자 붙들고. 당신 누구냐니까. 그리고 당신이 뭔데 지금 저 집에서 나와. 우리 송아 알아? 네, 잘 알죠. 보셨다시피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는 남자입니다. 뭐야?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살아? 정말이야? 네. 맞아.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는 남자. 이 자식이! 어머!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! 이거 놔! 놔! 너 얼마나 이 여자랑 같이 살았어? 어? 한참 됐습니다. 뭐가 궁금하세요? 누구 허락받고 누구 맘대로! 우리 할아버지가 집 줬더니 너 같은 놈이 들어와서 뭐 같이 살아? 이 자식이! 어쭈 이게! 그러면 해줘, 해줘. 김영만 씨, 더 다치시기 전에 얼른 꺼지시지? 누나 지금 누구 역성 드는 거야? 남편 놔두고 전우편 드는 거야? 외간 남자 편? 누가 남편이고 누가 외간 남자라는 거요?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내 이 주먹으로 저기 멀리 두 정거장 밖으로 날려주겠어요. 날라갈래? 아니면 당신 발로 걸어서 갈래?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?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으니까 빨리 사라지시지. 경고했다. 아 알았어 알았어. 당신 지금 내가 그냥 가지만 다음에 오면 가만 안 둬. 우리 엄마 갈면 당신 끝장이야. 이씨. 야, 그리고 채송아, 너 이경인한테 전해, 어? 내일 아침에 꼭 출근하라고! 어? 이경인?